자, 지금부터 경동맥 검사를 할 텐데요. 지금 이 기계 저희가 좀 생소해서 이게 어떤 기계인지요? 먼저 경동맥 초음파 검사는 금식이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통증도 없으시고 진정제도 필요하지 않는 굉장히 간단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술은 일주일에 몇 번 드세요? 8일이요, 8일. 일주일에 7일인데요? 아니, 가끔 낮술 먹으니까. 그럼 결과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러게요. 그래서 일단 이쪽부터 훑어서 올라가면서 지금 옆에 동그랗게 이 부분이 지금 경동맥이 되겠습니다. 여기요. 올라가면서 뇌경동맥과 외경동맥으로 나눠주는데요. 요건가요? 그렇죠. 네, 옆에서 보시면요. 아, 쌓였네. 네, 여기 보이시죠? 보통 1mm 이상이면 문제가 있는 거고 0.143이 나오십니다. 거의 0.15이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플라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플라그가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혈전 찌꺼기가 지금 쌓여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위험한 건지가 궁금합니다. 플라그가 한 군데서 보였을 때는 보통 1.5배 정도, 두 군데서 보였을 때는 2.5배, 네. 세 군데서 보였을 때는 한 5.9배 정도까지 심내혈관계 질환이 훨씬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관리가 안 된다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나 이게 분명히 혈관 질환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혈전이라는 것이 피떡이라고 얘기해서 혈관에 덜렁덜렁 붙어있다가 툭 떨어져 나가면서 질환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경동맥에서 그런 게 발견이 되면 그런 위험률이 훨씬 높다고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본인의 상태를 처음 아셨죠? 지금 입원하고 퇴원하신 느낌이에요, 약간. 자, 일단 선생님, 그 최병수 씨의 위험도가 ABC로 볼 때 A가 뭐 경도, 보통 B가 중등도, C를 심한 정도로 얘기하면 A에서 B가 넘어가시는 단계. 아유, 관리하셔야 됩니다.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신발 신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최병수 씨. 나가실 때 원목과 들렸다 가셔야 돼요. 현숙이 씨를 이어서 한번 좀 진단을 해볼까요? 일단 뇌경색을 한번 앓으셨던 현숙이님이시거든요. 현숙이님은 예전에 그 뇌경색 진단이 있으시니까 이거 초음파 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네. 사실 뇌질환의 과거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저희가 긴장이 되네요. 네. 여기 보시면 플라그가. 여기요? 네. 아, 이게 플라그예요? 네, 여기 플라그가. 경동맥 밑에 부분이지만 여기도 의미 있게 같이 보는데 여기 많이 0.254. 야, 0.254. 와. 아까 1mm가 넘으면 문제가 있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여기 0.136으로 측정이 돼서 이것도 0.136. 네, 두꺼워지는 부분이 여기도. 아, 죽는 거예요? 아직은 예. 지금부터 관리를 하셔야 되는 죽는 거냐만 먼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렇게 검사 받으면서 누워 있으면 조금 무섭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걱정되는 마음이 들죠. 자, 우리 현숙이님을 쭉 보셨거든요. 역시 ABC 위험 등급을 봤을 때 일단 질환이 한번 지나가셨기 때문에 A는 지나가셨고 보통 B 정도신데 생활관리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신다면 B나 C로 가셔서 더 질환이 생길 수도 있으시니까 지금부터 관리를 잘 하시면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쌓인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이 뭔가요? 당연히 기름진 것을 많이 드시면 생깁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중요하고 흡연.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건강 관리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해야 되겠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경동맥에서 0.1cm 이상의 플라크가 발견됐는데요. 더 이상 혈관이 막히는 걸 예방하려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죠.